합계와 평균에 관한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휴대폰 고객 한 명이 한달 동안 사용하는 총 통화 시간을 토대로 일일 평균 통화 시간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잡고 매일의 통화 시간을 변수 TI, I가 이제 날짜를 뜻하죠. TI에 저장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만일 일일 통화 시간이 200초 이하이면, 그러니까 TI가 200초 이하이면 무료 서비스를 해주게 되고, 이 경우에 총 통화 시간에서 제외하고, 따라서 평균 통화 시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변수가 나오겠죠. 평균값, average를 뜻하는 AVG라는 변수하고 합을 뜻하는 sum, 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 개수 n, 이렇게 돼서 이제 합을 구한 다음에 어떤 대상 개수로 나누면 평균값이 나오게 되죠. 우선 이제 한달 30일 동안에 총 통화 시간을 다 구한 다음에 그걸 30일로 나누면 되는데, 문제는 200초 이하라면 무료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통화 시간을 200초 이하인지 체크해서 200초 이하인 경우는 썸 하는 데 있어서 제외도 하고 평균하는 데서 제외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30일로 나누는 게 아니라 200초를 초과한 날짜 수로만 나눠야만 정확한 이제 그 평균 통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사용하는 변수들을 볼까요? T30, 30일 동안의 일일 통화 시간을 보관하는 변수고요. 자, 배열 변수죠. sum, 일일 통화 시간이 200초를 초과한 모든 날들의 통화 시간을 한 곳에 모은 변수. 그다음에 n은 일반적으로 30이지만 여기서는 200초를 초과한 날들의 수를 말하고요. i는 이제 일반적인 한 달에 있어서 이미 날짜를 뜻합니다. 1부터 30까지 증가하게 되죠. 체크하면서. 그다음에 average는 일일 평균 통화 시간인데, 문제 조건에 의하면은 200초를 초과한 날들의 통화 시간의 합인 썸을 그 200초를 초과한 날들의 수인 n으로 나눈 결과가 되고, 이거를 이제 구하는 것이 바로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되어 있고요. 자, 핵심인 부분을 잠깐 볼까요? 대개는 이제 순서도의 끝부분을 먼저 이렇게 보면 관심사항이 나오는데, end 바로 위에 보면 average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평균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그 평균값은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verage는 sum 나누기 n, 어떤 합을 개수로 나눈 값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조금 더 위를 보겠습니다. 위를 보면은, 자, 이렇게 순서도의 흐름이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반복이 있는데, 반복을 하는 데 있어서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반복 변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어떤 건가요? 바로 i입니다. i가 30보다 크면, t, 30보다 크면 평균값을 구해서 출력하고 끝내버리고요. 30보다 작거나 같으면 false죠? 그러면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할 때, 자, 어떻게 반복을 하나요? 각 반복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i번째의 통화 시간, ti가 200초보다 크냐? 200초 이하이면 무료라고 그랬죠. 200초보다 크냐? 크면 이 밑에 있는 작업을 하고요. 크지 않으면 건너뜁니다. 자, 건너뛰지 않는 밑에 있는 부분을 보면, 썸은 현재 썸에다가 TI 값을 넣죠. 그러니까 200초가 넘는 경우에 통화 시간을 누적하고요. 그 경우에 그 날짜를 하루 더 증가시켜줍니다. N은 N 플러스 1. 따라서 N은 초기 값이 뭘까요? 0입니다. 썸도 0이고요. I는 1부터 가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스타트 부분에 가시면 T30을 선언한 다음에 썸은 0이고 N은 0이고 i는 1부터 시작한다라고 이 초기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값 설정한 다음에 첫째 날부터 30일 날까지 반복을 하는 거고요. 반복하다가 매일매일의 통화 시간이 200초보다 넘는 경우에만 썸에다가 넣어주고 그 날짜도 늘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썸값을 n으로 나누면 평균값이 나오고 걔를 출력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 표를 자세히 그리지 않았습니다. 30일의 날짜에 관한 통화 시간을 쭉 써놓고 하나씩 하나씩 하도 되는데, 큰 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um이라는 변수가 있고, n이라는 변수가 있고, i라는 변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i가 30일이 넘었느냐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average를
계산해서 내보내주는 값이 있습니다. sum하고 n하고 i는 초기값이 0, 0, 1 이렇게 되어 있죠. 검은 원번호 2, 3, 4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 sum의 어떤 경우는 그 통화 시간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200초보다 작으면 그냥 현재 값으로만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반복이 되냐면 T1에 대해서, T2에 대해서, T30에 대해서 계속 30번 반복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N은 하나씩 증가합니다. T1, T30에 그 1, 2, 3, 4, 30을 관할해 주는 거가 바로 이제 이 I인데, 그 I 중에서 통화 시간이 200초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N 값이 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 i는 날짜가 하나씩 증가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게 30일이 지났는지 체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false이다가 마지막에 31일일 때 true가 돼서 이 경우에 average 값을 계산하죠. 지금까지의 sum을 n으로 나누게 되고 그게 바로 average 값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계와 평균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보면 이제 순서도에서 일반적인 이제 뭐 반복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쭉 풀어서 썼던 거를 반복 기호를 사용해서 좀더 간단하게 표현해 본 것이 이제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앞에처럼 sum은 0, n은 0, 초기값 그대로 있고요. i가 1부터 30까지 반복되죠. 그래서 반복 i는 1부터 30. 원래는 이 뒤에 콤마하고 1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하나씩 증가하는 증가분이죠. 1인 경우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부터 30까지 반복하는데, ti가 200보다 크면, sum에다가 ti를 넣고, n도 1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돼서 끝나서, 밑으로 내려오죠.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고요. 반복이 다 끝나면, average는 sum 나누기 n, 그리고 average를 출력하는 형태로 해서, 앞에 있는, 조금 길게 되어 있는 이 흐름도가 반복 기호를 사용하면 좀더 간단하게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 종종 이 반복 기호를 사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